부산이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곳에 꼭 어린이 문화복합센터를 넣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생활 SOC 복합센터에 그런 어린이 문화 복합 공간을 만드는 것이 이 복합센터의 기능을 더 활성화하고 또 주민들에게 더 많이 특히 젊은 부부와 아이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 데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기능들을 생활 SOC 그 복합센터에 함께 넣음으로써 그야말로 복합 기능 그리고 종합적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문화센터 기능을 이곳 생활 SOC 복합센터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금강공원 가서도 공영주차장 문제가 제일 심각한 문제라서 그것을 청장님하고 의논을 하고 왔습니다만은 우선적으로 채워가야 될 시설이겠습니다. 어린이 그 문화복합센터를 촘촘하게 좀 넣어서 거기에서 공부도 하고 재미도 느끼고 또 체험도 하고 이런 어떤 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산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정말 행복도가 높아지고 그걸 통해서 다시 태어나도 내가 이곳 부산, 이곳 동네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도록 하는데 저희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다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